오늘은 고레스와 보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을 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 나라를 그 앞에 항복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5장 3절에 보면은 이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과 보화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트레저스, 보물이죠. 보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다스 신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왕이 바로 미다스입니다. 미다스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왕인데 이 부르기아의 수도가 바로 고디온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부르기아는 터키 지방입니다. 제가 미다스 신화하고 연결된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이었던 이 고디온을 실제로 한번 답사해보고 또그 고디온에서 멀지 않는 앙카라 박물관을 답사해서 이 부르기아 고디온의 그 미다스 왕에 대한 유물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고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이 미다스 왕은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 많은 요구 사항을 요청을 했죠. 그 요구 사항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만지는 건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뭐 책상을 만지면 책상도 다 황금이 돼버리고, 옷을 만지면 손으로 만지는 옷도 황금이 돼버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만지니까 음식도 황금이 돼버리고,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만지게 되면 또 그것도 황금이 돼버리고, 모든 게 황금이 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 신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욕을 했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이 이 미다스에게 그냥 그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사대에 가서 사대란 도시가 있는데 그 사대에 가서 사대 옆으로 흐르는 파트루스 강에 목욕을 해라. 네 몸을 씻어라. 그리고 나오면은 네가 만지는 것은 앞으로는 황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다스 왕이 고디온에서 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대는 성경에 말한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있던 곳인데 미다스가 이 사대를 찾아가서 파트루스 강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미다스가 만지는 것은 금이 안 되는 반면에 사대에서 금이 생산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말쟁이들입니다. 이야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신화들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오에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뭐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농사에 대한 데메트리우스의 이야기라든지 이 말쟁이들인데 사대에서 금이 났다고만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다스가 사대에서 목욕했다는 이야기로서 사대에 금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내용과 고전 문화를 어떤 것은 연결해서 이해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대에 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조금 전에 고레스가 사대에 금이 고레스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과 고전 문화가 상당히 같이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오순절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절기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에 성령 강림한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죠. 전에 겁쟁이들이 담대해지고,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봐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성령 받은 뒤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말인데,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술에 취했다. 전에 술 취한 사람하고는 무언가 다르고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 전에 술 취했던 디오니소스 축제를 이 말을 한 겁니다. 술 취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 축제라 해서 디오니소스 신은 연극의 신인 동시에 술의 신인데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일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때는 뭐 이날은 술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하면서 전에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막술 취한 김에 홧김에 술김에 늘어놓고 이런 담대한 말을 늘어놓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행위, 무질서한 행위를 이날 행하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 전에 예수를 전하면서 담대하지 못했고 비겁하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디오니소스 축제에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저거는 새술에 취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 표시된 이 붉은 빛의 지명이 바로 부르기아의 수도 고디온입니다. 그리고 자주 색깔 이 부분이 바로 사대입니다. 그러면은 미다스 왕이 이 고디온에서 사대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그 뒤부터 사대에 금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디온과 사대의 위치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사대에서 금 제련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대 금제련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는데 옛날엔 여기서 금을 제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대 금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것이 사대의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왕이 크로에수스인데, 크로에수스 하면은 세계 최고의 갑부다. 이렇게 명칭이 부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다스가 목욕을 한 뒤에 금이 나왔다고 전해지는 금제련소 옆에 있는 팍토로스 계곡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죠. 옛날에는 물이 더 많이 흘렀겠죠. 이 미다스 이야기는 적어도 기원전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이런 정도로 흐르는 거 아니고 많이 흘렀겠죠. 이 미다스가 다스렸다는 고대원 지역에 가면은 미다스의 봉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분, 이렇게 우리도 경주에 가면은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만,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부르기아인들도 이렇게 왕이 죽으면은 봉분을 이렇게 사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봉분이 보이지만은 이 봉분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도가 긴 복도가 연결되면서 이 복도 끝에 가면은 이제 미다스의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유물을 같이 넣어서 시체와 함께 묻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관 대신에 나무로 이렇게 이 무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와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물은 어디에 있었는가? 마늘밭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땅속에 묻혀 있었는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산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를 천막 안에 땅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 보물을 땅속에 묻었죠. 이 바벨론 산 외투라는 것은 시날산, 성경에 보면 시날산인데 그것이 바로 시날 땅, 곧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외투입니다. 요즘 구찌라든지 또 입색노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메이카들 있죠. 이런 메이카들처럼 옛날에는 외투가 바벨론 산이라 하면은 굉장히 유명 메이카입니다. 이태리산 이렇게 유명 메이카입니다. 이런 것을 아가는 명품을 볼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 욕심이 생겨서 이런 것을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다 해서 훔쳐서 땅속에 묻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사대의 보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땅에 묻힌 금입니다. 땅에 묻힌 금. 사대의 금이 나왔다니까. 땅에 묻힌 금인데 이 사대왕 크로에수스가 세계 최초의 금화를 만들고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에수스 사대왕이 예베소에 있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 공사에 많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돈 관리하다가 은행 제도가
세계 최초로 예배소에서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시편 137편, 이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는 이 막중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고레스를 세워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바로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멸망시킬 때는 물론 그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연합군이 함께 멸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메대는 원래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메대군을 같이 동원해서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점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 일을 행하는 대리자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웠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 일을 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는 시편의 137편 또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노래로서 1975년 독일 PD 프랑크 파리안이 결성한 흑인 보컬 그룹이죠. 보니엠의 노래가 78년도에 히트한 곡인데 60년, 70년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과 결부돼서 억압받는 이 흑인들의 사정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에 비교하면서 이 노래로서 바벨론 포로와 현실적인 정치를 연결하는 노래와 춤으로 한때 히트한 곡입니다. 이 보니엠의 노래, 또 바벨론 포로와 연결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3막 2장에 오스트리아의 압제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조국 사랑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형편을 노래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오스트리아로부터 압박받는 것이 그 상황과 유사하다는 그런 일치감을 이태리 사람들의 압제받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노래를 우리가 들어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강의 중에 너무 말로까만 하면은 지루할 테니까 우리 노래를 한번 다시 더 들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아픔과 서름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한일 합방 등 민족의 운명을 신앙과 문화로 승화시킨 작품이 별로 없었다는 데 우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흑인의 인권 운동보다 못지않는 민족적인 아픔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고 또
이태리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의 침략에 압제에 시달리는 이상으로 일본의 침략에 식민지 지배에 압제를 넣겠지만은 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히브리 노예들의 바벨론 포로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아픔과 연결시킬 만한 신앙적인 작품이 우리가 없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이런 문화의 유산이, 문화적 유산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강이 단역강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좋은 강이지만은 요한 스트라우스가 단유강을 소재로 해서 작곡한 음악이 블루 다뉴비, 푸른 단유강이 세계적으로 히트됐기 때문에 그 단유강이 세계적으로 어필한 거죠. 우리는 이 한강이 더 좋은 강이 있지만은 이것을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작품이 없기 때문에 한강을 세계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민족적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문학적 승화를 앞으로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의 통치 기간은 물론 고레스가 태어난 그 연도 여기에 기록한 것은 태어난 연도가 아니고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실질적으로 제국이 되어서 제국을 다스린 시대만 여기에 연도로 표시했습니다. 538년에서 529년 BC까지 다스렸는데 이어간 중에 537년에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일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통치 기간은 538년에서 529년 BC까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10여 년 통치를 했지만은 이어간에 바벨론의 포로 중인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사진은 제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방이죠. 페르세폴리스에 갔다가 거기서 구한 고레스에 대한 얼굴입니다.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하고 우선 바벨론 정복하기 전에 먼저 메대부터 정복했습니다. 메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정복하기 이전에 사대를 먼저 정복합니다. 사실은 사대는 멀고 정보가 얻은 곳입니다. 사실은 사대에서 고레스가 메대 정복한 다음에 메대의 수도가 엑바타나, 그 엑바타나에서 사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정보가 어둡죠. 그렇지만은 사대를 정복했습니다. 사대 자체도 도시가 먼 곳인데 거기에 묻혀 있는 금, 보물 이런 것은 정말 고레스에게는 비밀스러운 곳이었죠.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대를 점령하고 보니까 사대의 금이 고레스의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네게 주리라. 보물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사대의 금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메대의 수도 엑바타나입니다. 엑바타나고 여기가 사대입니다. 사대는 예베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가 아테네고. 그래서 이까지 원정을 해서 사대를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이죠. 또 그곳의 정보라든지 그곳에 있는 보물은 사실 비밀스럽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열국을 항복시키고 내가 숨은 보물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리오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왕이라면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의 아들을 거쳐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고레스를 이어 왕이 됐다가 그 뒤를 거쳐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점령한 사대까지 길을 닦았습니다. 수산에서부터 사대까지 길을 닦고 이 길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테네 침공에 났습니다. 사대까지 길을 닦고 아테네 침공에 났었는데 다리오 왕이 아테네 침공에 나선 이 전쟁이 바로 BC 490년의 마라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테네에서 42.195km 떨어진 곳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지명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렸다 해서 마라톤이 기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헤로도토스 이야기에 의하면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부터 마라톤, 올림픽의 마라톤이 유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이 수산에서 사대까지 닦은 길, 페르시아의 왕의 길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을 발굴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땅이 이만큼 파였죠. 이렇게 밑을 파내려가기 전에는 위에 이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파면은 여기 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더 파게 되면 이 길이 연결이 되겠죠. 어디까지? 이곳이 사대이기 때문에 수산성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의 길이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터키의 사대를 방문하시면은 사대 유대인의 회당 앞에 이 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라톤이 지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지명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 출발을 바로 여기서 합니다. 이 마라톤 여기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마라톤 지역이고 올림픽의 마라톤이 기원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리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10년 뒤에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BC 480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바다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이라 합니다. 살라미스는 아테네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에서더서를 보면은 1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에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데 그것은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2장 사이의 이야기지만은 무려 이 이야기는 에스더가 간택을 되는 것은 7년에 왕비로 간택되기 때문에 3년에서 7년이라면 4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간택될 때까지 이 4년 기간이 무엇이냐? 바로 살라미스 전쟁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 전쟁,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일으켰던 그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일으켰던 살라미스 전쟁, 이두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입니다. 여러분들 헤로도토스 역사책이라 하면은 로마에서 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헤로도 하게 아버지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 텍스트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일으켰던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경사로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절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마라톤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살라미스 전쟁에도 패배했지만은 결국은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마케도니아의 필립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페르시아까지 침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가진교사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사교육을 받고 그로부터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읽으면서 가장 자기가 존경한 왕을 고레스를 꼽았습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메대의 속국인 나라를, 오히려 메대를 지배하게 되고, 사대를 지배하면서 리디아 왕국을 지배하고, 또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큰 제국을 이룬 왕이 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페르시아 도시에서 메대를 지배하고, 또 리디아 왕국 사대를 지배하고,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에 고무되어서, 나도 앞으로 저 고레스 같은 대제국을 만든 왕이 되어야지. 가장 자기가 흠모하면서 되고 싶은 인물의 모델로서 고레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가 만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동방으로 진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페르세폴리스, 여기 파살가데, 고레스 왕의 처음 왕궁이 있었던 데가 파살가데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또 아하수에르 왕때 페르세폴리스를 여기에 건설하게 됐죠. 엑바타나는 메대의 수도였죠. 그리고 수산도 이제 겨울 궁전, 엑바타는 여름 궁전, 북쪽이기 때문에 선선해서 여름 궁전, 겨울에는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해서 수산궁.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아하수에르 왕 때는 이 다섯 개가 전부 다 왕의 궁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산에서부터 사대까지 길을 닦았는데 이것이 다리오 왕때 닦은 왕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아테네는 가깝기 때문에 아테네 침공에 나섰던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인데 이 작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메대를 지배하고 또 이까지 리디아 왕국,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이제 이집트까지 다 지배하고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어요? 이제 아테네 요 조그마한 여기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인데 BC 485년에서 464년 사이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제가 다르다넬레스 해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지역을 일부러 배를 타고 가보았습니다. 터키의 체나클레 앞에 있는 해안인데 여기가 이쪽은 터키, 이쪽은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연결하는 가장 좁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다르다넬레스. 그래서 그리스와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수십 대 배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폰투운 브릿지를 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마차가 지나가는 그런 그 배로서 연결된 다리를 놓아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든 것이 아하수에르 왕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넜던 곳입니다. 바로 지도상으로 보면 다르다넬레스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르다넬레스. 헬레스폰트라고도 부르죠. 아주 해협이 좁은 곳입니다. 이쪽은 그리스, 이쪽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연결하는 배로 만든 다리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군사를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아테네에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높은 언덕 위의 도시. 아하수에르 왕이 아테네를 점령하고 아테네를 불을 질렀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아테네까지 점령하면 뭐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아, 이젠 되었다 하고 지배하고 거기서 다스리고 해도 되는데 또 철수해도 되고 하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바다로 도망간 해군까지 무찌르기 위해서 해상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해상 전투에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군이 해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스가 해전에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육로에서조차 물리친 다음에 이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크로폴리스, 이미 페르시아군이 불질러서 다 폐허된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건할 때 무엇부터 했느냐 하면은 승리의 여신전부터 지었습니다. 이 승리를 승리의 여신이 가져다 주었다 하고 여신전을 짓고 신상을 안치하는데 원래 승리의 여신은 이 날개가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사모드라게 그리스의 사모드라게에서 발굴한 그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상이 루브르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유물로 전시되어 있죠. 윙드 빅토리라 그래서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상이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에 승리의 여신전을 짓고 승리의 여신상을 안치할 때는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상을 안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승리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상을 안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다보면 살라미스 바다입니다. 살라미스 바다. 여기 이 바다가 바로 살라미스 바다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군대가 맞서 싸웠죠. 물론 함대는 페르시아 쪽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이 지형 자체가 많은 함대가 필요 없는 오히려 많은 함대가 유혹에 걸려서 유인되어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형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용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죠. 그리고 이 사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니케 신전인데, 이 니케 신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긴 아테네 사람들이 여기 니케 신전을 짓고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전을 지었던 곳인데, 건물이 많이 허물어져서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델피에는 청동 뱀 기둥을 만들어서 이 청동 뱀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이 청동을 패전한 페르시아 병사들의 무기를 녹인 그 청동으로서 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예언해준 아폴로 신 앞에 바친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청동 뱀 기둥의 모양은 뱀세 마리의 몸통이 서로 승리의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 참가한 19국가들의 이름이 단결이 잘안 됩니다. 민족에 의해서 서로 의견 전쟁할 때만은 해서 힘을 합쳤던 것. 모형인데 세 마리가 꼬고 있고 세 마리의 머리 위에 참가한 도시국가들의 명단이 이 청동 뱀기 여기가 아폴로 신전 앞에 요 자리 이 청동 뱀 예. 이스탄불을
지움, 옮기면서 이 도시를 디노플이라고 그랬습니다.